바쁘다 바빠. 운동에 식단에 챙겨야 하는 영양보조제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잠깐! 백날 운동하면 뭐함? 대장관리를 안 하는데. 저 유산균 진짜 열심히 먹어요. 유산균만 먹는다고 끝이 아닌 21세기 가장 주목해야 할 헬스케어 포인트,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그게 뭐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사람 몸속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 유전체를 말함. 미생물? 유전체? 미생물의 총합을 의미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와 한 개체의 유전 정보를 의미하는 지놈의 합성어임. 들어는 봤는데. 최근 이 마이크로바이옴, 즉 몸속 미생물 생태계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 내 몸에 미생물이 산다고요? 어디요? 물론 눈으로 볼 순 없지만 우리 몸에는 약 38조 개의 미생물들이 있다고 함. 38조? 사람의 세포수 30조 개보다 약 1.2배 많고 유전자 수는 사람의 100배 이상인 약 200만 개로 추정되고 있지. 200만 개요? 놀라기엔 아직 일러. 이 미생물들의 무려 95%가 모두 우리의 장내에 살고 있다는 사실. 오, 대박. 그런데 왜 하필 장이에요? 장 조직은 음식물 섭취를 통한 외부 항원이 유입되는 경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들과 공존하며 면역계를 총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이 녀석들 말없이 열일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지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우울증, 뇌졸중, 혈전증, 알레르기성 천식,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간경화, 만성신장질환,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비만까지. 진짜 전반적인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그럼 내가 살이 찌는 원인이 이거였어? 얘들아, 형 빼라. Don't worry. 그건 곧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모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니까. 이 미생물들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의 절반이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향상시킴으로써 치료에 호전을 보였고, 건강한 사람의 분변 속 미생물을 장염 환자에게 정착시켜 치료하는 방법은 10대 유망 미래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지. 와, 역시 이과 선생님들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다. 살아있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2019년 약 800억 달러, 2021년 약 935억 달러, 2023년에는 약 1100억 달러까지 고공행진할 전망. 우와, 연평균 성장률 7.6%? CJ제일제당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빠르게 캐치. 지난 2022년 1월 CJ바이오사이언스를 출범. 10년 이상 축적된 미생물 유전체 서열 분석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발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와우,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미래가 너무 밝아서 선글라스를 좀 써야겠어요. 진단과 맞춤형 헬스케어 시장에서 넘버원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으로 도약할 CJ바이오사이언스의 행보를 기대해봐도 좋겠지? 좋아, 대한민국 100세시대 가보자고. 마이크로바이옴,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류 질병 극복의 미래가 머지않은 지금.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내 몸속 미생물들을 돌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